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웅문 글로벌 활용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영웅문 글로벌 꼭 켜놓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조용할 수도 있지만, 12월 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 선물 기대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미국의 장난감 회사 두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는 3대 완구 회사가 있는데요. 레고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회사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헤즈브로와 마텔인데요. 먼저 헤즈브로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업명은 헤즈브로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티커는 미국 주식에서는 중요하죠. 종목 코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헤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HAS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어문 글로벌에서는 화면번호 2010번에 들어가시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2010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이 뜹니다. 여기서 헤즈브로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종목 코드로 HAS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헤즈브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도 보실 수 있고요. 시가총액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렇게 길을 누르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분석 화면도 뜨니까요.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헤즈브로는 미국의 최대 장난감 제조사, 그리고 게임 제조사인데요. 트랜스포머나 페퍼피그, 플레이도, 모노폴리 등 이런 완구 게임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디즈니 겨울 왕국의 캐릭터 완구 제조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있는다고 한데요. 제가 직접 헤즈브로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헤즈브로의 미국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트롤스 있죠? 트롤즈도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스타워즈도 있고, 또 옆에 보면 헤즈브로의 많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는 게임들 있나요? 모노폴리도 있고,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그리고 리틀 포니도 있고, 베이비 얼라이브, 파워레인저, 세서미 스트리트, 마블까지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게임이나 그리고 영화나 혹은 장난감들이 이 헤즈브로에 속해 있습니다. 자, 헤즈브로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액션 피규어나 예술 공예, 창의력 놀이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시가총액은 131억 US 달러고요. 주요 제품들 앞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살펴봤죠. 그리고 플레이 도우나 모노폴리 젠가 등도 있는데, 이런 모노폴리나 젠가 같은 보드게임은 성인들도 요즘에 많이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드게임을 많이 사서 집에서 즐기는 분들도 계시다고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헤즈브로를 2020년, 그러니까 4월부터 5월 11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의 종목 1위가 바로 헤즈브로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보드게임이나 장난감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두 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이 헤즈브로의 순매수 결제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순매수 결제액의 5배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적도 궁금해지는데요. 회계 연도 기준으로 2020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0%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8억 6,028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공급체인의 문제였습니다. 헤즈브로의 공급망 55%가 중국에 의존하는 시스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이 수요를 공급이 채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 차질 뿐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완구를 판매하는 이런 매장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들이 악재가 되면서 실적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헤즈브로에 대해서, 하지만 해외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연말 쇼핑 시즌 수혜를 누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마텔과 헤즈브로가 또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7년에 헤즈브로가 마텔에게 인수 제의를 했었는데, 이때 마텔이 이를 거절했고요. 2019년에 헤즈브로가 미디어사인 이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원의 대표작이 아까 살펴봤던
페파피그와 리틀포니 등인데요. 헤즈브로의 매출의 30% 정도를 이원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런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영웅문 글로벌에서 해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헤즈브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웅문 글로벌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2633 화면에 들어가면 평가 변동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헤즈브로의 현재 주가 96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증권가들에서 냈던 이런 목표가들을 평균에 낸 거죠. 지금 적정 주가는 86달러라고 하니까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투자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키뱅크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가를 100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이스트에서는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82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외 증권가별로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정해놨는지도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합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종합차트로 보니까 헤즈브로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살펴봤었죠. 9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7월에 126달러로 고점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41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회복세를 보이면서 12월 1일 기준으로는 96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유의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헤즈브로의 경쟁사죠. 마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텔은 우리가 딱 들으면 아, 그 기업이었어? 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바비 인형으로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히맨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히맨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마텔에서 탄생을 시켰다고 해요. 자, 기업명은 마텔이고요. 역시나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MAT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텔 같은 경우에도 2010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2010 들어가시면 주식 현재가 창이 뜹니다. 여기서 MAT 혹은 마텔이라고 검색하시면 마텔에 대해서 또 주식 주가도 볼 수 있고 또 기업 분석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텔 같은 경우에도 헤즈브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에 이 수혜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무래도 장난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마텔은 3분기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하면서 16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바비 인형의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3분의 1 정도가 바비 인형이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바비 인형이 차지하면서 분기 매출 자체가 지금 3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이런 일은 2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마텔은 AI나 AR 기술을 접목을 또 해서 AR 도서나 스마트 토이 같은 것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바비 인형을 꼭 뭐 인형 자체를 어린이들만 가지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마텔 같은 경우에는 BTS 굿즈 같은 이런 한정판 인형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BTS 멤버들의 인형이라고 하니까 또 국내 기업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손오공이 BTS 굿즈 제작 모멘텀으로 이 BTS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마텔이 2016년 10월쯤에 이 한국의 완구 회사인 손오공을 또 인수하면서 손오공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텔 같은 경우에는 이 손오공 이외에도 예전부터 과거부터 그러니까 인수해봤던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또 텀블링 몽키 게임으로도 유명한 아이디얼 토이 컴퍼니도 인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텔의 매출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마텔의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요. 마텔은 미국이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텔의 차트를 0601 화면을 통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마텔의 주가도 헤즈브로와 마찬가지로 3월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 6달러를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기준 15달러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텔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이 길지만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의 추억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장난감 기업 두 곳, 해즈브로와 마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도 코로나19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업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총 상금 2,100만 원의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접수 시작!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트! 실력을 점프할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